자, 도형의 이동 레드. 여기도 뭐 어려운 문제는 별로 없기 때문에 바로 문제 풀이를 좀 시작을 해볼게. 갑시다. 자, 1번, 2번 유형 중에 질문. 자, 212페이지. 자, 213, 214. 별로 없었어. 앞에 1월 반도 별로 없었으니까. 이 정상 215. 7번. 7번. 자, 7번 문제 잠깐 한번 볼게요. 7번 문제. 보세요. 자, 7-1번의 문제를 보면은 봐라. 7-1번에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루트 b분의 루트 a가 마이너스 루트의 b분의 a다. 이거는 뭐 지난번 중간사시험법이지만 a하고 b에 대한 부호를 알려주는 거야. 분모는 음수란 얘기고 분자는 양수란 얘기죠. 기본적으로 주어졌고. 자, z라는 놈이 복소수 z가 a 더하기 b 마이너스 2에 플러스 a 마이너스 b의 i인데, 자, z를 제곱한 결과가 마이너스 16. 자, 복소수의 제곱이 음의 실수가 낮다는 건 원래 순허수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4 또는 마이너스 4가 돼줘야 되는 거야. 되시겠어? 자, 그래서 뭐 계산해서 A하고 B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는 A값, B값 구해주면 그 다음에 뭐 옮기는 평행이동이나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다. 자, 215페이지 중에 질문 없고. 자, 216페이지 중에 질문. 10번. 자, 10번 1번. 재미난 문제야. 보세요. 과제 안 하신 분들 집중해서 봐. 자, 좌표 표면이 그려진 종이를 접었대. 좌표 표면을 접었어. 그랬더니 누가? 0,2와 4,0이 겹쳤고, 그럼 3,-2와 겹치는 건 누구냐? 야, 좌표 표면을 접었대. 근데 누구랑 누구랑 접었다? 0,2, 4,0. 이렇게 됐다는 얘기 아닌가? 좌표 표면을 접었는데 누구하고? 2,0이라는 점하고 4,0이, 잠깐만 다시, 0,2라는 점하고 4,0이라는 점이 겹쳤다. 그러니까 물론 좌표 표면에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려서 하면 편하겠지? 그렇게 할까 그러면? 뭔 소리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야, 좌표 표면이 그려진 종이를 접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뭐냐면 원래 좌표 표면에 독립적으로 줬던 0,2라는 점하고 누구하고? 4,0이라는 점이 겹쳤대. 겹쳐졌대. 그럼 뭔 소리야? 아, 문제에서 주어진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으로 좌표 표면을 접었구나라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얘랑 얘랑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면 이 점의 좌표가 2,1이고 기울기가 2니까, 아, 기울기가 2인데 2,1을 지나는 직선, 즉 2x-3을 기준으로 좌표 표면을 접었구나. 그런데 누구하고? 3,-2하고. 자, 겹쳐지는 점의 좌표가 궁금하다 하니 그럼 그 점의 좌표를 뭐라 하겠다? a,b라 하겠죠. 자, 그래서 얘와 얘의 수직 이등분선이 이거다. 그래서 a값하고 b값 구하는 거야. 당연히 또 중점 조건과 수적 조건을 하겠지. 식만 쓸게. 첫 번째, 중점의 좌표인 2분의 a 더하기 3, 자, 2분의 b 빼기 2라는 놈을 어디다가 집어넣어서, 어디다가, 자, 요 식에 집어넣어서 a하고 b에 관한 식 하나. 그리고 기울기, 수직 조건. 자, 너랑 나랑 기울기는 a 빼기 3분의 b 더하기 2인데, 자, 너의 나랑 기울기가 이 친구랑 수직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더라. 요거 식 하나. 그래서 요거 두 개 연립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a값, b값. 뭐 밥 먹고 맨날 했던 일이기 때문에 괜찮겠지? 자주 나오는 패턴이다. 자, 그래도 처음 보는 표현이었어. 사실은 종이를 접었다, 좌표 표면을 접었다. 좌표 표면에 그려진 종이를 접었는데 어떤 두 점이 겹쳤다. 자, 넘어가서 217쪽 중에 질문. 11번. 11번 보세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표면에 좌표가 6,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었다. 근데 이 친구를 y는 2x 더하기 k에 대칭한 점의 좌표는 당연히 미지수 k를 포함할 수밖에 없겠지. 근데 그 원이 여전히 1사분면과 축에 포함되어 있는 이곳에 있기 위해선 그 옮겨진 점의 좌표에 x좌표도 1보다 크거나 같고 y좌표도 1보다 크거나 같은, 자, 1,1의 오른쪽 위인 이 부분의 중심좌표가 있어줘야지만이 바로 그 원이,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 그 아까 얘기했던 x가 양수고 y가 양수인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겠다.
대칭이동한 점의 중심이 저 영역 안에 있어줘야지만. 이건 부등식 영역이라고 하긴 좀 그래. 자, 근데 원래 중심좌표 얼마였어? 원래 중심좌표가 6,1. 자, 그러면 이게 이거랑 별도로 할게. 내가 6,1인데 y는 2x 더하기 k에 대칭이동을 해서 만들어지는 이 점의 좌표인 네모, 세모를 k가 난 식으로 지금부터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 마찬가지로 더럽지만 어쩔 수 없다?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지. 이건 내가 끝까지 한번 계산해 볼게. 자, 중점 좌표인 2분의 네모 더하기 6,2분의 세모 더하기 1을 이 직선식에 집어넣죠. 그래서 첫 번째, 아, 2분의 세모 더하기 1이 나왔습니다. 자, 2분의 네모 더하기 6을 대입했더니 플러스 k. 그래서 양면에 2 곱하면 세모 더하기 1은, 자, 2네모 더하기 12 플러스 2k가 돼서 일단 네모와 세모에 관한 연립방정 하나 나와요. 이게 더러운 거야, 기본적으로. 자, 2네모 빼기 세모가, 자,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k다라는, 자, 네모와 k모에 관한 하나의 식이 나오게 된 거야. 내가 궁금한 게 지금 대칭좌표하고 네모 세모 궁금한 거니까 네모 세모는 왼쪽으로, 네모 세모 없는 건 오른쪽으로 넘겨준 거지. 뭐 잘못 계산했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수직 조건. 자, 얘랑 얘랑 연결한 기울기는 네모 빼기 6분의 세모 빼기 1인데 너 기울기 2니까 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크로스로 곱하면 마이너스 2세모 더하기 2는, 자, 네모 빼기 6이 돼서 넘어가요. 그럼 2세모, 네모를 먼저 쓰지 뭐. 자, 네모 더하기 2세모는 는 8. 자, 그래서 네모 세모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해결해 주시는 거야. 자, 위식에 2 곱하고 더하잖아. 그 5네모가 위식에 2 곱하고 더하는 거야. 마이너스 22 요구하니까 마이너스 14에, 자, 마이너스 4k. 그래서 자, 네모라는 이전의 좌표가 k가 난 좌표로 나오겠죠. 근데 x좌표가 아까 얘기했지만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럼 이 친구 누구보다 5보다 크거나 같겠지? 요거에 관한 k가 난 부분을 써주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세모 정리해서 걔도 1보다 크거나 같다. k의 범위 나오는 거야. 자, 문제가 많이 어려운 문제인데 이 정도면. 자, 대칭의 기준이 된 직선 안에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최종 결과물인 점의 좌표도 미지수를 포함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접근 방법은 동일하다. 복잡하네요. 자, 218페이지 중의 질문. 자, 도형의 이동이 뭐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단원이 아니어서. 자, 219페이지 중의 질문. 자, 219페이지 중의 질문 15번. 야, L에 대하여 M과 대칭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우리가 몇 번 했지만 기본적으로 좀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15번의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칭은 항상 이거 두 개인 거야. 수직 조건, 중점 조건이 들어가는 거야. 대칭이라는 것 자체가. 누굴 기준으로 대칭이 되더라 하더라도. 자, 갈게. L에 대하여, L이야. L이 2x 빼기 y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는 L에 대하여 M과 대칭인 직선의 방정식이다. M인데, 나 M이거든? M은 누구냐면 x 빼기 y 더하기 2는 0이거든? 그래서 L에 대하여 M과 대칭인 직선의 방정식. 야, 그러면 누가 거울의 역할을 하는 거니? 흰색이냐 노란색이냐? 국어적인 의미로 흰색이야. 흰색. 흰색이 대칭의 기준이 되는 거고, L에 대하여 M이라는 직선과 대칭이 되는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이 궁금하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하얀색 직선에 대하여, 뭐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잖아, 그지? 대하여가 이제 그 대상이 되는 조사라고 봐야 되는 건가? M에 대하여, 아, L에 대하여 M과 대칭인.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설명하라고 했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x, y 한다면 하면 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첫 번째, L과 M의 교점을 구해요. 자, 얘하고 얘하고 연립을 해. 얘에서 빼면은 x 빼기 3이니까 3, 호록호록호록 3,5. 자, 이 점의 좌표가 3,5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야. 3,5. 괜찮겠냐? 자, 교점을 구해서 3,5 한 거야. 근데 뭐 하냐? 자, 봐. 이 직선을 구성하는 아무 점 하나를 지금까지 우리가 늘상 했던 것처럼 하얀색 직선의 대칭이 더한 점의 좌표 하나를 찾는 거야.
그럼 이 지선을 구성하는 점들이 겁나게 많지만 그 중에 어떤 거 있을까요? 0,2라는 점이 있겠죠. 아무거나 상관없는 거니까. 그래서 0,2라는 점을 하얀색 직선의 대칭이 동안 자, 이 점의 좌표를 A,B라 하여 구할 수 있겠지? 중점 조건, 수요 조건. 그래서 얘랑 얘랑을 지나는 직선 세우자. 이게 뭐 가장 무난한 방법이라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이건 방법을 알아도 계산이 좀 오래 걸려. 좀 열받는 문제죠. 자, 219페이지. 선생님. 어. 그냥 저 핑크색을 미지식으로 놓고 그러니까 얘와 얘 각의 이등분선은 이거다? 네. 그래도 되긴 돼. 거리 같다라는 소문이. 근데 안 쉬울 텐데. 그 위에 있는 하얀색 위에 있는 X, Y를 두고 거리가 같다는 거. 또 풀면 나오긴 나와.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저쪽에 있는 것도 나올걸? 이거. 네, 두 개 나오면 돼. 그래서 딱 두 개 나왔어. 아니 근데 그게 더 복잡해. 경험상 그게 더 복잡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 방법을 일단 따르고, 오케이? 그게 왜냐면 사람들이 그게 평균적으로 시간이 적게 걸리고 난이도가 쉬운 방법이라 그렇게 학습하는 거거든. 조식에서 조식 빼면 되잖아. 응? 식에서 식을 뺀다고?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위험한 발상일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제 분모가 사실은 이게 분모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위험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시킨 대로 해라. 그냥 시킨 대로 해라. 그러니까 위험소가 되게 많아. 더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빼야 되는 경우도 있고 되게 위험소 많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학생 입장에서 아 그럼 이거는 언제 쓰고 저거 그게 힘드니까 일반적인 방법으로 빨리 정확하게 푸는 게 오히려 낫겠다. 자, 219페이지 질문이었고 자, 220페이지 중에 질문 끝나가네요. 18번. 자, 18번의 1번 문제 봅시다. 도형의 이동이 뒷부분이어서 그런지 연습이 많이 안 돼 있는 건가? 야, 집중해서 봐. 내가 원을 18번의 1번인데 자, 원을 어떤 직선의 대칭 이동에서 또 다른 원이 되었다. 중요한 건 반지름의 길이는 바뀔 수가 없다. 처음에 주어진 원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x 빼기 2의 제곱에 그 다음 y 빼기 4의 전체 제곱이 자, 반의 제곱인 4하고 16하고 더하니까 20이었거든. 근데 얘를 어떤 직선의 대칭이동 했더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c라는 놈이 나왔으니까 일단은 그래프 모양 바뀌면 안 되니까 c값이 20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c값이 20이다. 자, 그 다음에 요 점의 직선이 y는 ax 더하기 b인데 자, 보세요. 이원의 중심좌표 2,4 이원의 중심좌표 0,0 아, 그럼 너는 이 둘의 수직이등분선이도 돼야 돼. 그러니까 얘랑 얘랑의 또 중점을 지나면서 그 친구가 수직인 세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값, B값 나오고 C값도 나오는 거고 내가 질문한 이유가 아마 C 때문에 질문한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건 대칭이동이나 평행이동을 했을 때 그래프의 모양 특히 원이라고 한다면 반지름이 달라질 수는 없다라는 거 뭐 그것만 좀 이해해 주시면 18번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자, 221페이지 중에 질문 222페이지 중에 질문 자, 223페이지 중에 질문. 슬쩍 이제 안 푼 듯한 느낌이 슬슬 드는데. 자, 224페이지 중에 질문. 자, 마지막 225페이지 중에 질문. 자, 여기까지 도형의 이동 가도록 할게요.